자기계발서 보면은 감사라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어마어마하게 삶을 바꾼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 나이 곱하기 1만 번 하면 운명이 바뀐다고 해서 저도 해봤죠. 우리가 어떤 한 똑같은 현상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거고 어떤 사람 여기에 대해서 뭐 불평이나 감사할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켜보면은 기본적인 그 기본값이라고 할까요? 그게 일단은 안 감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의 뇌가 부정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이제 그거 인간의 뇌가 부정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이제 우리가 억지로 이제 감사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그냥 DNA 쪽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유전자가 있는 종들이 살아남은 거고 그렇죠. 그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왜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이제 오늘날에 이런 감사가 더 왜냐면 감사가 불을 끌어당기니까 부자 그러니까 불을 끌어당기는 에너지는요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그 맹수의 공격을 유지하는 시대에도 그때 추장이 있었고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감사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그 밑에서 막 이렇게 호랑이한테 식량이 없어서 쫓겨다니는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 이미 감사나 이런 걸로 엄청나게 깨달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그러냐면 인간의 뇌가 있잖아요. 그 3세 이전인가 그때의 아이들의 뇌는 부모가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감사를 느끼면 이 아이는 이미 깨달은 거지. 의식이 높은 차원인데 아직 내가 이렇게 저기 가소성으로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이제 뭔가 잠재의식이 형성될 때 이 감사합니다라는 그러니까 약간 기독교나 종교의 역할에서 좀 그런데 어렸을 때 이제 조금이라도 뭐 교회나 이런 데 뭐 이제 종교적인 시설에 갔을 때는 막 뭐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은 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자 중에서 그 백만장자 이런 습관 중에서 첫 번째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은퇴 여기서 얘기할 텐데 그 아까 저 보니까는 어떤 실버타운이 있어요. 실버타운이 뭐냐면 그 되게 엄청나게 그 부자들 그러니까 약간 좀 비싼 돈을 내고 그 안에 시설이 다 있는 거죠. 노인들을 위한 맞아요. 무슨 병원 뭐 간병인 뭐 청소하는 거 다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89세인데 어떤 남자분이 그러니까 서해를 하시고 막 하시고 와이프가 무슨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그 교수였다는 거 보니까 약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되셨던 분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그 실버타운 거기에 다 있는 입주비가 2억 4천밖에 안 되고 월 생활비가 뭐 200 해가지고 그 자식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이제 평생 여기에서 있으면서 병원이 바로 밑에 로비층에 있으니까 이게 케어가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도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분의 이게 마음이 엄청 평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종교가 뭘까 이렇게 했는데 서해에 이렇게 써놓은 걸 벽에다 붙여놓은 걸 보니까 전부 다 뭐 서로 사랑하라 뭐 이렇게 십자가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아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항상 이렇게 모여 있고 뭔가 누구로부터 듣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서 은근히 잠재의식에 이런 게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불평을 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그 과거에 그 부모 세대가 막 불평하는 그런 거를 듣고 싸우고 거기서 너가 감사해. 와이프님, 여보, 당신 감사해요. 라는 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결혼해서 어우, 정말 남편 귀한지 알고 정말로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해서 벌어오는 돈이 감사한지 알지. 맨날 들어오면 넌 이거밖에 못 버냐. 막 뒷골이만 싸워버리면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감사가 개입이 돼야 되는데 정말 모든 남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게 뭐냐면요, 그 와이프한테 혹은 그 아이들한테 듣고 싶어하는 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스트레스 받아가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정말로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이런 그 감사 고마움을요 이렇게 느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 주기를 바란대요. 모든 남자들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안 해주고 계속 이제 불평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이가 이제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나오는 이유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사는 게 잠재의식이나 무의식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부모가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막 싸우는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해요?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는 항상 언어가 어떻게 되냐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조금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감사라는 말은 그걸 탁 깨는 거예요. 아, 전환시키는 거죠. 감사하라 그랬지? 그러면 감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 그렇게 지금 이렇게 뭔가 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해결될 거야 하면서 좋은 점을 떠올려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 책에 보면, 일본 자기계발서 보면은 감사라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어마어마하게 삶을 바꾼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감사를 그 자기 나이 곱하기 1만 번 하면 네. 몇 살이에요 지금? 35이요. 그렇죠. 그럼 몇만 번이에요? 35만 번. 그치. 35만 번 감사를 하면 운명이 바뀐다고 해서 저도 해봤죠. 저는 무조건. 네.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지? 네. 남들이 뭐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아, 그거, 그게 진짜야? 이러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저는요, 일단 네. 실험을 해봐요. 왜? 이 책을 쓴 사람이 거짓말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예.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35만 번을 어떻게 세요? 어떻게 세요? 뭐 어떻게 세요, 그걸? 한번 떠올려봐요, 방법. 네? 정해놓고 그냥 하루에 몇 개씩 외쳐야 되지 않나요? 정 5자 뭐 이렇게 쓸까요? 종이에다가? 뭐 요즘에 이지 카운트기도 네. 많은데 뭐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어, 3만 5천 번은 어떻게 할까? 그렇죠. 네, 나는 뭐 마흔 몇 살이니까 뭐 40 몇만 번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네. 제가 계수기를 한번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인터넷에 계수기를 한번 이렇게 쳐본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이게 300원인가요 중국산? 아 진짜요? 300원! 그래서 어머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네.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누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원래는 약간 뭐 108배를 하거나 이랬을 네. 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하면서 저라고 네네. 한번 이제 그것도 약간 감사합니다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르기 시작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40 몇만 번을 해봤어요. 네. 와 근데 하여튼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 감사를 하는 거를 지금 딱 겉으로는 보이는 게 뭐가 없지만 그냥 그 주변의 운명이 다 바뀌어버려요. 좋게, 긍정적으로. 그래서 사랑과 감사가 되게 높은 차원, 데이비드 호킨슨 박사의 500 이상이잖아요. 네. 그 500 이상이 인류에서 별로 많이 없대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가지고 완전히 인류를 다 빛으로 비춰버리는 그 사랑, 감사.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약간 좀 뭔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네. 제 친구 중에 시인이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대감사를 쓰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말고 대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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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약간 이게 노래가 운율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마라톤하고 막 달리기 하고 있을 네. 텐데 막 30km 막 이렇게 연습하고 그럴 때 너무 네. 힘들어. 그러면 이걸 들고 막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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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감사 하면서 손가락으로 계속 이걸 계속 누르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되게 많이 평안하고 뭔가 되게 일이 뭐든지 그냥 순조롭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루이스 에이도 약간 학원을 노랫말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하라고 해서 저도 그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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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대면서 이러면서 했는데 원래 이거 계속에는 이제 우리가 저기 놀이공원에서 네, 한 명, 네, 두 명, 그쵸. 세 명, 네 명, 다섯. 그래서 제가 이걸 쓰고 나서 사람들이 이걸 다 쓰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따라하는 거죠. 이제 저는 약간 이걸 하고 나서 했다. 만 번이다, 뭐 천 번이다, 뭐 백 번이다 해서 학원을 하고 이렇게 루이스 에이도 뭐 몇 번씩, 뭐 400번씩. 그러니까 김승호 회장 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몇 번을 해라. 이건 왜 그러냐면 잠재의식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어렸을 때 들은 게 이게 딱 이게 뭐라 그러지? 바뀌려면 한두 번에서는 안 되고 계속 빌 게이츠나 누구처럼 설거지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전에 그러니까는 접지를 하는 거죠. 자기 전에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치우지 않고 딱 자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뭔가 계속 걸리는 거죠. 자면서도 저 설거지 해야 되는데 저 지저분한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루틴으로 해서 내 마음의 찌꺼기를 다 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이라는 건 약간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몸이. 네네. 그러니까 자기 전에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수명이 이렇게 좀 8년 정도 높다라는 연구 결과는 왜냐면 여성들이 밥을 짓고 뭐 하면서 설거지를 많이 하면서 이게 물을 많이 닫잖아요. 그런 또 원리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그런 자연을 접하면서 네. 그 생명에 가까운 그런 상태. 근데 이제 남자들은 별로 이렇게 설거지를 안 하는데 그 빌 게이츠는 자기 전에 자기가 그래서 또 약간 네. 일본 그 자기계발서에 청소를 해서 몇 조를 벌었다. 그런 책 많이 했죠. 네. 부자가 되려면 청소가 하라. 근데 어떤 그 일본의 어떤 그 엄청난 그 기업에 청소 기업이다. 청소 기업. 그분이 약간 너무 가난해서 책에서 이분도 약간 그러니까
뭔가 변화의 계기가 다 책인 거예요, 책. 그러니까 재활용인가 이렇게 막 이렇게 노숙 시절에 이렇게 어디에 뭐 이렇게 책이 한 권 떨어져 있는 거죠. 그걸 딱 봤더니 부자가 되려면 화장실을 청소해라.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 그때부터 이제 그 회사인가 할 때는 공공 화장실을 있잖아요. 손을 넣어서. 그 더러운 거를 다 치운 거야. 야.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청소. 회사를 차려요. 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침에 화장실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청소하는 거. 네. 그건 왜냐면요. 약간 이거는 어떤 불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남의 엄청난 더러운 걸 내가 손으로 치운다는 거는 내 업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금 힘든 일을 당하는 것도 약간 좀 네. 과거 생에 쌓은 어떤 업습에 따라서 내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때를 씻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전환해서 감사나 이게 좋은 쪽으로 해서 선행으로 베풀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아, 내 운명은 왜 이래? 아, 하루하루가 왜 이럴까? 하면서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되게 의미가 딱 맞네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이 약간 예전에 부자가 된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이 청소 일본에 가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일본 가보면 정말 쓰레기고 보고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그렇고 정말로 깨끗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된 상태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화나 이런 걸 미리 하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부자들은 이 머리가 항상 이렇게 뇌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정리되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마음을 차분히 하고 주변을 항상 정리를 해요. 그런데 막 이렇게 잡동사니가 많고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집에 가보면요 막 싸나요. 아세요? 남의 집에 가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동부 이촌동에 1층을 한번 쫙 지나갔었어요. 네. 주기적으로. 네. 그랬는데 와 그 동부 이촌동에 거기 아파트에 1층에 항상 그게 이제 그 형광등이 아니라 저녁 시간에 한 6, 7시 되면요. 네. 전부 다 저기 간접 조명을 해놓고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약간 좀 잠을 자면서 책을 읽는 그런 분위기인데 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래 잡동사니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분들이 엄청난 평수에 왜 이렇게 물건이 없지? 청소를 잘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정리하고 잡동사니.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뭐 스노우폭스 북스에 쇼핑하지 마시오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그 책 보면은 부자가 되려면 김승우 회장도 그러니까 잡동사니 있잖아요. 막 이쁜 네. 여자들이 막 이쁘다고 팬시 사고 막 그런 네. 거 전부 다 잡동사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감사를 하면요. 약간 종이 같은 것도 좀 아껴 쓰게 되고 내가 지금 뭔가 누리는 게 당연하지 않으니까 약간 뭔가 바뀌어요. 어떤 의식의 전환? 그리고 또 약간 책도 읽어야 되죠. 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건복 선생님 유튜브를 통해서 막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지만 본인한테 맞는 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시다가 정말로 내 안에 지금 간절한 게 있으면 나와 관련된 그런 책을 찾아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감사를 했을 때 이게 뭐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난 효과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작가님은 이제 그 하루에 그렇게 수만 번의 감사를 하면서 언제부터 뭔가 삶이 변화? 이런 게 느끼셨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서. 왜냐면 자기 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꿈을 안 꾸는 이유가 네. 저기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의 책을 봤는데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자면요. 네. 꿈을 안 꾼대요. 그러니까는 어떤 막 해계망측한 그러니까 왜냐면 정화인 거죠. 정화. 우리 몸이 쫙 이게 영혼이 씻기는 것처럼 뭔가 정화를 하고 자면 저녁에 잘 때 이게 낮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자기 전까지 막 들고 와가지고 걱정하는 게 꿈까지 나타나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깨어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그냥 의도적으로 다 정화해버리고 자는 거죠. 그 말. 그러면 신기하게 뭐 하여튼 좋은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필요한 물질, 필요한 환경, 필요한 뭐 돈 뭐 다 나타나요. 그게 계기가 넘은 게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1800 뭐 이게 아니라. 네. 할 때는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 마투유 리카르라는 그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 뇌파가 없는 감마파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그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은 그 히말라야 산에서 얼만큼 수행을 했냐면 거의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해가지고 그게 쌓인 어떤 그게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또 이제 론다보니 이제
뭐 더 파워 이런 거에서 감사가 네. 답이다 이런 책을 또 썼잖아요. 시크릿이 네, 나오고 네, 나서 네. 그리고 시크릿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제목이 감사예요. 그리고 이분이 윌터스 그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에 네. 자기 딸이 그 책을 줬는데 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라는 말이 있어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했잖아요. 매일매일 감사합니다를 세 번을 외치면 이게 약간 좀 불교나 이런 거에 삼배이거처럼 창조가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은 하루에 10개씩 나는 오늘 뭐 차가 막혔는데 오면서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거기에다 그냥 그게 아니야. 거기다 에너지를 더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 창조했죠. 감사합니다. 이러면 끝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시크릿 책이 전 세계에 몇 억부가 팔리고 싶다라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나는 뭐 시크릿 책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끌어당김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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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부족이에요. 김승호 회장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점을 보러 갈 필요가 없는 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삶을 창조하는 거지 점쟁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네. 연초에 사람들이 점쟁이를 가서요. 그쵸.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게 내 심장 속에 박혀요. 근데 그런 일이 우리 집단 무의식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말만 RAS, Reticular Activating System이라고 해서 이 사람 너무 간절해서 갔는데 다행히 좋은 말을 불러주면 좋죠. 그쵸, 너 합격한다. 이번에는 운수 대통이야. 그래서 되게 이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너무 안 좋은 말 해서 너 언제 있어? 뭐 중대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 한 해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보다는 재미로 볼 수가 없어요. 왜? 잠재의식은 농담하고 실제 뭐 재미 이런 걸 구분을 못해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래서 뭐 이거 누가 뭐 점 보는 사람이 볼 수도 있나요?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는데 네. 약간 제가 충고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점을 보고 나서 그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반드시 잘 될 거라는 긍정으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예. 진짜. 그리고 감사하면 모든 게 다 바뀌니까는 네가 원하는 거를 지금부터 써가지고 지금부터 뭐 감사를 여러 번 해라. 이거는 너무 이성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실천해가지고 뭐 부족을 주는 게 아니라 나의 꿈을 갖다가 이렇게 곳곳에 붙여놓는 거 이것도 좋잖아요.